대면 결재한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천대유가 나옵니까? 그때는 하천대유 있지도 않았어요.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.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. 돈 많이 받았다.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두십니까?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?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자,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?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응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패하고 동의하십니까?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.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후보님, 그래서 특검하자고요.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. 이루어져야죠. 특검해야죠.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